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예, 슬슬 예, 준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많이 오셨네. 이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품밥 상체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들을만 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뭐 한다고? 뭐 해야 되나도, 예,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그러면은 저는 추울 땐 살동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더보도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노래가 끝나면은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예, 앵콜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면 사랑이 뭐길래, 이 노래를 또 좋을 우리 누님들이 또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랑이 뭐길래 네, 한번 준비되시면 갑니다. 사랑 생일 갑시다. 자.
이거 어때요?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우리 저 형님은 혼자서 좋습니다. 청담은 이미 붙어버린 것 같아요. 다 같이 모네도 잘한다고 예, 큰 소리 좀 외치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네도 열심히 하잖아. 그죠? 네. 누가 나와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겠어요? 중앙 가서 와도 이렇게 안 합니다. 더군데. 그죠?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세 사람이 있든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끝나면은 노래 끝나 박수도 쳐주 앵콜도 해주시고 또 노래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도 해주세요. 그럼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허약 같은 친구 이 노래도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그리고 이 대답도 좀 많이 시원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 저도 하는 맛이 납니다. 알겠지요? 네. 네. 그러면 보약 같은 친구 준비되시면 출발합니다. 차렷 경례 갑시다. 쳐주시고 눈물 감사드리고 예. 네, 저는 뭐 딴 거 할 게 없어요. 저도 뭐 물건 좀 안 팔게요. 안주 되면은 사람 꽉 채워주니까 딱 얘도 한 개만 팔고 내가 저희가 대가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18시간 아니라도 좀 이따 한 거 모이면은 내가 한 팔고 내가 대갈게요. 알겠죠? 네. 예, 좀 이따 팔게요. 여섯 사람 아니 눈이 들어와가지고 예, 그래. 그러면은 제가 이제 빠른 노래 한 세 곡 연달아서 한번 가볼게요. 괜찮지요? 네. 박수 좀, 이럴 때 박수 좀 넣어야지.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좋았네. 자, 세 곡 연달아 내가 한 번.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하면 세 곡을 이 다른 노래를 세 곡 부르면은 내가 힘들어가 내가 죽내자. 그래도 죽어도 이 앞에서 죽더라도 열심히 한번 다른 노래를 한 세 곡 부를게. 알겠지요? 그 노래 좋아하시죠, 전부 다. 예, 그래. 그러면 준비되시면 자 출발합니다. 차렷 경계 갑시다. 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잖아요. 네. 누가 와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네, 우리 각 세대만 앞에 나와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디 가더라도 우리 하는 사람을 좋게 봐주세요. 네, 그래요. 존경하지요. 그러면은 제가 막 이렇게 땀이 나가 이렇게 막 땀이 범벅 나가지고 진짜 너무 더워 이 한 많은 노래 세곡 부르니까. 네. 그런데 우리 누님들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신청곡을 한번 내가 불러볼게요. 그만해더라도 우리 저 누님이 앉아가지고 다 큰 노래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 앉아가지고 누님들 잊지 말고 박수나 좀 해주라니까. 그래. 아유.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우리 누님들 좋아하는 노래 미운 사랑 한번 불러볼게요. 불러볼까요? 미운 사랑. 미운 사랑으로 가갖고 또 노래 한 몇 곡 또 불러볼게요. 그래. 아직까지 우리 누님들이 아직 안 오시는 것 같아. 그래. 모이면은 제가 또 우리 뒤에 우리 또 하늘이, 품바 하늘이 또 여기 나와가 우리 또 열심히 달하고, 그래. 뭐 이 달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할게요. 그죠? 그러면은. 미운 사랑 하고 또 달도 밝은데 우리 단장님 노래 많이 하지요. 단장님 노래 내가 또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이번에더라도 나이가 저 뭐 노래가 틀리지만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들을만해. 저 목소리에 대해서 불편한 거죠. 그래 미운 사랑 준비되시면 출발합니다. 자자 경유에 갑시다.
전에 한번 우리 또 누님들 앞에 앉아가지고 이 노래가 좋지 싶어서 한번 불러봤어요. 그러면은 또 우리 저 어머니들 앞에서 뭐 달도 밝은데 이 노래도 감기 노래 괜찮죠?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한다고? 강철아! 마음 놓고 하라고? 근데 뒤에 이 노래가 달도 밝은데 이 노래가 우리 단장님이 노래라 자주 부르는 노래인데 오늘은 제가 한 풀을 보려고 예, 괜찮겠죠? 예, 그러면은 노래 끝나고는 박수 맞춰줘요. 그래 내가 체면이 잘지 이 노래하고는 못 부르면 내가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 달도 밝은데 자 한번 가봅니다. 촬영 경에 갑시다. 제 이 노래 부를 중에 제가 거기서 한 번이 그래도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 노래 부를 게 좀 괜찮지요? 예. 저도 우리 단장님 노래 참 박수 한번 주세요. 괜히 우리 단장님 노래 뺏어가지고 내가 한번 불러봤어. 예.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이 노래 인기가 좀 좋네요. 그래도 이 정도 하면은 어디 가도 좀 안 빠지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무대 같은 데 이제 한번 올라가가지고 서가지고 이 불안감이 나오는 데서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는 틀렸네. 희망이 없어. 예, 그래서 다시 이 난정에 와가지고 이 밑바닥부터 시작해가 다시 한번 올라가요. 힘이 들어요, 진짜. 우리 누님들이 우리가 한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또 우리 또 누님들 좋아하시는 노래
남자는 말합니다. 이제 조용한데 노래를 한번 가볼게요. 이 남자는 말합니다. 이 노래를 우리 누님들도 우리 형님이 너무 잘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한테 누님들한테 잘해야 돼요. 이 노래를 참 슬프고 이 노래 들어보면 참 가사가 좋아요. 네. 배고프다고? 그러면 남자는 말하면 그냥 방킹만 내려주세요. 이 노래 이제 남자는 말에 끝나고 나면은 우리 19대 나와가 난타 한번 이제 부기고 장구 한번 조져볼게요. 알겠죠? 근데 박수도 많이 쳐주면 또 우리가 힘이 날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는 말합니다. 자, 준비됐으면 출발합니다. 차렷 변예 가자. 장구 한번 조져 보겠습니다. 알겠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예, 많이 예, 사랑해 주시고요. 그러면 난타 준비되시면 자 출발합니다. 자 난타 예, 갑시다. 차렷 경기 가자. 제 남들이야 즐거워서 얼굴 웃지 마. 오늘 신이 나서 춤을 추지 마.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 분간장하고
잘하지요? 네. 그럴 때는 끝났나? 콜, 콜 해야 되지. 네. 아, 갈기도 얻어. 아, 우리 할머니. 앵콜. 앵콜. 입이 전부 다 붙은 것 같아. 끝나면 아까 뭘 했어요? 앵콜. 이래 하시자. 영어를 모른다고 우리 아버지는 또. 그러면 앵콜 하지 말까요? 그러면은 네, 1학기야. 연 한 개만 먹고 합시다. 이래 열심히 일 하잖아. 그죠? 제가 딱 한 바퀴만 돌게. 괜찮겠지요? 형들 예. 옆판다 하니까 입이 좀 다 붙어가지고 말을 안 해. 하지 말까? 엿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한 바퀴만 돌게. 한 개 3,000원, 두 개 5,000원. 천원 깎아드리네요. 예, 그래서 열심히 했다 하면은 박상 예, 연하게 팔아주세요. 예, 나도 옆판에 묵고 살지. 그래요? 뒤에 예, 단장님도 예, 헐스 예, 군바 담당님도 예, 준비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노래 준비할 동안은 제가 노래 한 곡만 하고 제가 예,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않겠지요? 지금 이 40분 동안 거의 한 시간 동안 제가 나와서 이 노래를 예, 마이크 잡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뭐 어중도는 그렇게 함께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노래 우리 이 노래도 또 내가 우리 단장님 또 노래라 이런 이 자꾸 내가 이 노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해야 되겠네. 가지마 진생 노래 가지마 이 노래를 제가 예, 저 노래를 이 오늘은 첫 곡으로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불러드리고요. 우리 허리수 단장님 자 노래 끝나면 다 나옵니다. 그때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예. 알겠죠? 네, 그러면은 가지마. 자, 준비됐으면 출발합니다. 차는 경유해. 가자. 자. 아
담당님께 준비된 모십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혼바 상체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